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종목들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지 하나씩 하나씩 찾아봐야 되겠는데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등락 새끼 공개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끼 확인해 보겠습니다. 케어젠이 오늘 20%가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매수에도 강하게 들어오고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그 20% 넘게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코오롱 글로벌도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는 계속 급등 중이고 어제 분리 상장되고 난 이후에 코오롱 글로벌은 어제 하락했다가 오늘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에 LS 일렉트릭은 일회성 비용 때문에 실적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차장님은 좀 주목해서 보시나요? LS 일렉트릭. 네, LS 일렉트릭이요. 봐야 될 텐데 우선 4분기 실적 뭐 매출은 최대 매출이 나왔어요. 네네. 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이 매출보다는 이제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그쵸. 기업의 실질적인 어떤 가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이 작년 대비해서 매출은 한 23% 늘었지만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네. 41% 좀 감소를 하면서 261억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러면서 시장에서의 어떤 그 밸류나 이런 부분 목표 주가도 좀 밸류를 좀 낮추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제 목표 주가도 약간 소폭 좀 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러면서 LS 일렉트릭에 대한 어떤 오늘 좀 투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우선은 뭐 이런 그 LS 일렉트릭이 매출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떨어졌다고 하지만 어떤 기업이 벌어들이는 부분은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늘어났다는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 기업의 사업성과 이런 부분의 비유나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라고 좀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이렇게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LS 일렉트릭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 뭐 대부분의 어떤 좀 뭐 전기 전선이나 이런 좀 건설 인프라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도 있지만 네. 뭐 신재생이나 또 이제 자동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마진 구조가 좀 다 틀리고 상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마진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런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어떻게 보면 좀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리고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이건 정책상 봤을 때도 글로벌적으로 몇 년 동안은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LS 일렉트릭에 대한 어떤 매출을 봤을 때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떨어졌을 때 오늘은 아니지만은 내일의 어떤 주가가 좀 반등 모색을 보였을 때는 매수 관점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매출액이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 쪽에서의 그 판매법인 실적은 굉장히 좀 양호하게 큰 폭의 개선이 됐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LS 일렉트릭에 대한 매수 관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지금 실적 때문에 약간 좀 하락이 나오는데 이때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 좀 주실까요? 오늘 솔직히 매수하기에는 좀 내일 지켜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거래량과 함께 음봉을 띄웠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내일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 시작 했을 때 상황을 보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대신 내일 만약에 주가가 반등을 기록하면서 뭐 49,000원대에서 49,0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소폭이라도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리고 1차적으로 목표 주가 54,000원 말씀드릴 텐데 54,000원 넘었을 때도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첫 번째 급등락 한 끼로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은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오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 내일 한 번 더 지켜보고 오히려 그때 좀 매수를 해서 안정적인 가격에 매수를 해서 길게 중장기적으로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 한 끼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은 수급이 쏠리는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자, 삼성생명이 오늘 0.4%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수급창을 보면 무려 외국인이 24거래일째 삼성생명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이 담는 삼성생명이고요. 다음은 현대백화점 2% 가까이 상승세, 외국인이 오늘까지 6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진 머트리얼즈도 좋은 흐름인데요. 기관이 16거래일째 매수하면서 계속 쌓아 담는 일진 머트리얼즈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차장님은 좀 보고 계신가요?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요? 우선 뭐 작년 11월에 뭐 인적 분할에 대한, 그러니까 지주사 전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정한 이후에 이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쵸. 지금 현재 뭐 주주하는 정책으로 그 본다고 했을 때 뭐 매각이 분할 후 또 이제 매각하고 했을 때 오히려 주주들한테는 이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로 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현대백화점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좀 좋아서 오늘 좀 이런 매수세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배당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1년 내내 어떤 계속해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어떤 그 배당 수익률이 한 2.1%에서 지금 3% 가까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리고 다른 사업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누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매트리스 만드는 전문 기업을 네. 인수를 하면서 이 건자재 사업 쪽으로의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시장에서는 좋게 좀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기업의 가치, 뭐 4분기 때의 실적, 그리고 1분기 때의 실적을 떠나서 이런 모멘텀이 지금 현대백화점에 어떤 좋은 쪽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주가는 많이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4분기 때에 그런 그 어떤 의류나 이쪽에서의 매출 부분 그리고 명품 매장 쪽에서의 그런 선전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 가치면도 좀 든든하게 좀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좀 네. 판단되고 있으면서 이 현대백화점에 대한 오늘 이 종목들 중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누스를 인수를 하면서 기존의 지누스가 가지고 있는 이 건자재 쪽에서 유통망을 그대로 흡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현대백화점의 가구 사업이나 이 건자재 사업 쪽에서의 어떤 용이함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현대백화점에 대한 매수 관점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백화점을 좀 매수해보는 전략 세워보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주실까요, 이번에? 우선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7만 5천 원까지는 꾸준하게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가 당연히 지금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네. 1차적으로는 6만 9천 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만 7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도 역시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국인들도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수급이 쏠리고 있는 수급 두께 현대백화점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관심이 가는 테마도 보겠습니다. 테마 새끼 공개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입니다. 자, 오늘 해운주가 HMM이나 펜오션이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5%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생산 테마도 역시 좋은 흐름입니다. 2차 전지들이 오늘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2.5% 좋은 흐름이고요. 반면에 최근에 가장 주목받던 테마인 인공지능 AI 테마가 오늘은 쉬어갑니다. 1.2% 넘게 하락 중입니다. 자, 관심이 가는 테마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차장님? 우선 뭐 전기차, 배터리 이쪽에서의
뭐 어제도 이번 주 주초에 가장 크게 핫했던 게 바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 삼성 SDI의 네, 그렇죠. 이 수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삼성 SDI 쪽에서의 이 40조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양극재 공급 계약 공시 중에 가장 큰 금액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의미를 어떤 계약 금액도 중요하고 뭐 네. 향후에 어떤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산업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 계약 자체에 대한 의미가 좀 있는 게 우선 그 전에는 이 포스코케미칼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그 LG 쪽에서의 LG엔 솔루션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 그리고 LNF는 이제 테슬라라는 인식이 이 2차 전지 소재주를 투자하는 그 투자자 분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머릿속에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 공식이 깨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이 포스코 케미칼로 이 계약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배터리 회사들 어떤 뭐 소재주, 그리고 또 장비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어떤 라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자기들의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는 너구나도 어떤 기술력과 뭐 있다고 한다면 계약을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이원화가 이제 깨졌다라고 좀 생각이 네네.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계약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삼성 SDI가 선택했던 부분은 기존 NCM이나 NCMA 쪽에서의 배터리보다도 NCA 쪽으로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삼성 SDI도 풀어가고 이 포스코 케미칼도 그 부분을 이제 준비를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포스코 케미칼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2차 전지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기업명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포스코라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2차 전지 원재료에 대한 조달도 용이할 테고 그리고 이 미국 쪽으로의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게 포스코 케미칼에 좀 인정했다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네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약간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밸류가 너무 높지 않나라고 좀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극재 쪽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지만은 이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쵸. 여러 가지 사업분을 종합한다면은 이 고평가에 대한 논란 부분은 아직까지 또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한마디로 추가 상승 여력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 이 삼성 SDI와 수주 계약 이 이슈가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포스코 케미칼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1차적으로 26만 원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기업 가치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3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이제 그 향후에 봤을 때 이제 IRA 법안에 의한 어떤 혜택이나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네. 30만 원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1차적으로 26만 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1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이번 주에 수주 소식이 있으면서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가이드라인 한번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고 포스코 케미칼의 앞으로 행보를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좋은 종목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